시카고와 한국 등 여러 지역에서 활발한 찬양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시카고 장로 성가단이 9월 29일에 특별한 음악회를 선보입니다. 바로 시카고 장로 성가단의 제17회 정기 연주회. 한국의 익산 장로 합창단과 시카고 루마니아 침례 교회와 함께 대연합의 찬양 시간으로 장식합니다. 음악회를 기획한 시카고 장로 성가단의 연습을 탐방해 어떤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루마니아 교회와 익산 장로 성가단이 저희와 함께 하는데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데는 같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크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주제로 찬양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평생 걸어오신 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장로 성가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Walking with Jesus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카고를 찾은 익산 장로 합창단. 창립 21주년의 합창단은 정기 연주회, 국회 초청, 청와대 초청 연주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54개 교회 100명 이상의 장로들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2003년도에 창단하여 현재 104명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배후에서 우리 시카고에 가시는 합창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염려를 해주셔서 찬양이 잘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2024년도 합동 연주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 시카고에서 기획한 그 계획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할 때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은 한인사회와 처음으로 연합하는 시카고 루마니아 침례교회입니다. 공산권의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갈망한 이민자들이 모여 1970년에 창립한 교회. 루마니안 커뮤니티의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번 연합의 계기로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An event in which a Romanian Baptist church can worship together with our Korean brothers will show the unity of the Christian faith. It will be a great testimony for Christ and for Christianity. Why? We live in an era where everything seems to divide, to separate people, everything. But look how Christ brings together people. People that were born in different countries, we are raised in different cultures, we are speaking different languages, but we share the same passion for our God, the same Lord and Savior, the same faith. It is both a privilege and a joy. We are happy to host and actually be part of it.
And it is a way where we could get out of our proverbial four walls and then worship together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from Korea. 시카고 루마니아 침례 교회와 한국 익산 장로 합창단이 함께하는 시카고 장로 성가단의 제17회 정기 연주회는 9월 29일 주일 오후 6시 484 노스웨스트 하이웨이 데스플레인즈에 위치한 시카고 루마니아 침례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빛의 삼원색이 빨강, 파랑, 초록이죠. 그 색깔이 합해지면은 흰색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 개 팀이 각각 빛을 내지만은 결국은 하나로 되어가지고 한 빛,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새로운 빛을 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번 찬양 연주회를 통해서 시카고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과 또 중계가 될 때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은혜 누리는 귀한 찬양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I think the unity of the Christians and this event itself will make our God look good in our times, in this place. It will be a great testimony for Christ and for Christianity. 저희 새 합창단이 언어는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대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카고 장로 성가단의 제17회 정기 연주회, 예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는 특별한 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